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필리핀 사니까 이제 필리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뭐 필리핀 살면서 필리핀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할순 없고, 그래도 필리핀이 내가 오래 살았어. 뭐 필리핀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동남아, 뭐 태국이나 베트남, 뭐 필리핀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필리핀 살면서 뭐 베트남을 놀러 간다든가 태국을 놀러 간다든가 막 이러고 싶진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나라고 사람들 생김새도 다 비슷비슷한데 굳이 내가 이제 필리핀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비슷하겠지만 필리핀 살면서 필리핀 사람들 친구들이 많으니까 필리핀이 편한 거고 조건이 비슷한 나라들 중에 뭐 내보고 뭐 베트남 가 살아라. 물가 저렴하니까 베트남 가 살아라. 필리핀보다. 그러면 제가 베트남 가갖고는 뭐 아무리 뭐 정보가 베트남에 대한 정보도 많고 하다 그래도 베트남에서 살 용기가 안 생깁니다. 여유가 있어갖고 돈을 가지고 베트남에 가라. 살아라 그래도 베트남에 살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필리핀이 나한테 맞다, 나한테 체질이다 이런 건 아닌데 필리핀 살면서 필리핀 친구들을 이제 많이 사귀다 보니까 필리핀이 편한 거지. 뭐 다른 나라 동남아 다 똑같겠지만 현지인들하고 관계를 잘 하고 있으니까 필리핀이 편한 거지. 그래서 필리핀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필리핀 살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보다 현지인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많고 또 현지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보다 필리핀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필리핀 현지인들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필리핀이 편한 거고, 그래서 필리핀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물질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도 필리핀이 좋습니다. 필리핀 왔을 때부터 필리핀 현지인들하고 더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현지인들하고의 기억들, 추억들이 더 많고, 한국 사람한테 전화 오는 것보다 필리핀 현지인들한테서 연락 오는 게더 많고, 어딜 가든 주변에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느끼듯이, 필리핀이 그래서 제가 필리핀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작정 뭐, 필리핀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리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필리핀이 편하고 한국 사람들 연락처보다 필리핀 현지 친구들 연락처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필리핀이 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편해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필리핀 살다가 이제 물가가 비싸다, 뭐 필리핀 물가가 비싸다 이래갖고 이제 뭐 베트남으로 간그 주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필리핀이 있으면서 필리핀 현지인들하고 관계를 전혀 안 했던 분들, 필리핀이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관계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다른 동남아로 뭐 필리핀에서 좀 형편이 많이 어려우시면 한국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미얀마라든가 뭐 베트남 이런 데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또 다시 필리핀 돌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가가 저렴하다 그래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해 하시고 한 1, 2년 채안돼 갖고 다시 필리핀 돌아오시더라고요. 주변에 현지인들하고 관계를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환경도 달라지고 또 필리핀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면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보다 필리핀 현지인들에 의해서 도움받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필리핀이 편하구나 뭐 한국 사람들하고는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은 도와준다 그래도 이제 말로밖에 도와줄 수 없는데 현지인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현지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필리핀 살면서 아 필리핀이 편하고 좋다 뭐 이걸 느낍니다. 필리핀 일에 살면서 필리핀 사람들 때문에 어떤 뭐 상황에 필리핀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었고 또 제가 이제 필리핀 현지인들하고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필리핀 현지인들하고 관계를 잘 하기 때문에 이제 교민 보호단체를 하면서 한인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거고, 문득 이렇게 필리핀 생활하는 걸 이렇게 가끔 이제 영상을 올리면 대부분 이제 필리핀에 살아라. 필리핀이 그래 좋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좋은 거는 뭐 한국이 안 좋겠습니까? 고향인데 내 조국인데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 사니까 필리핀에서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필리핀 와갖고 필리핀 사람들을 잘 만나갖고 지금처럼이라도 생활할 수 있는 거지. 필리핀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한다면 필리핀 굳이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필리핀 살면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해왔기 때문에 필리핀 생활이 편하고 필리핀이 만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핀을 좋아합니다.